남자들한테 여우처럼 해야지. 근데 여우가 아닌 것처럼. 왜 너는 괜찮은 놈은 다 갖다 버리고 어디서 있어? 착한 양아치들만 옆에 다 갖다 놓고. 그 부분을 위해서는 관상을 보세요. 뭐 보라고? 관상.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 아, 저는 우리 이름을 쓰고 났더니 이동, 금전, 돈, 사람하고의 관계, 인연법, 사회활동, 건강, 이건 이제 직업도 포함된 거죠. 건강, 신감을. 이것 때문에 상담한다는데 맞아? 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요?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류? 아, 종류요? 사무직. 사무직. 자, 제일 먼저 이동이 떴거든? 변동이 들어와 있으니까 계획이 있어요? 이사. 이사? 언제?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죠? 예, 독립? 독립할 수밖에 없어. 지금 돈이 없어서 부모님 밑에 많이 끼어 있었지. 능력 됐으면 벌써 뛰쳐나왔어요, 정상이거든. 그러지, 그런 마음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진작에 뭐 27, 요쯤에 독립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사도 들어와 있고, 내 눈에는 직장도 변동이 들어와요. 23년도 내년 5월, 음력이에요. 요 안으로는 완료야, 완료. 직업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요게 있어.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 원래 이 XX살의 이 지금 3월생 뱀이잖냐, 자기가. 이게 욕심이 하늘을 찔러야 정상이야. 솔직히 까, 너 되게 욕심 많은 거 알지?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못 받쳐주니까 하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너 욕심 많잖아 하고 깐 게 꿈이 있단 말이야. 괴해. 그러니까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꿈, 괴해 이런 게 되게 뛰어나. 머릿속에는 있죠. 머릿속에는 다 갖고 있어. 근데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야. 속도가 좀 느리지만 결국엔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결국엔 한다야. 그리고 식복, 재물복도 뛰어난 건 있어. 3월생이니까. 먹을 게 이제 한겨울에서 탈출했으니까 얼마나 많아. 단점, 노가 다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공을 이루어야 돼. 근데 이루어. 단계별로 풀어가면 당신은 성공을 하고 결혼은 두 번 할 수 있는 사주라는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늦게. 근데 어차피 지금 34이니까 과거지사가 조금 있거나 뭐 이별을 했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팔자댐. 35대면은 뭔가 새로운 인연이 막 들이대. 새로운 인연이 들이대는데 네가 남자들한테는 참 인기 있는 얼굴이야. 너 솔직히 까. 남자들이 껄떡거리지 옆에서 간을 보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 네, 맞아요. 그게... 아유, 왜 그런지 알아?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제가요? 남자들한테 여우처럼 해야지. 근데 여우가 아닌 것처럼. 넌 대놓고 여우 나 여우 할 거다.
꼬리를 다 펼쳐서 일곱 개, 아홉 개 꼬리를 다 내보내니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 얘 감당하기 힘들다. 이해 갔지? 아, 네, 아니 그래도 네. 아니 그 인물에 그 키에 그 몸매에 어, 진짜 약간 분위기가 너는 청순, 심은아 이런 얼굴이야. 황수정 이런 꽌데 네가 집에 인물값을 못하잖아. 어, 남들은 벌써 사고 쳐서 애를 낳아도 몇 명을 낳아야 되는데 34 동안 그 인물 가지고 괜찮은 어, 남친 하나 옆에 못 갖다 놓고 씨, 손 들고 서 있어 저희가 갖고 인물값을 해야지. 근데 남자들이 내년에는 더 들이댈 거야. 괜찮은데 그게 문제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잖아. 그리고 왜 너는 괜찮은 놈은 다 갖다 버리고 어디서 있어? 싹 양아치들만 옆에 다 갖다 놓고 그래 안 그래? 그게 네 바보 짓을 한다는 거야. 얼굴 볼 게 아니라 따지려면 성격, 인성, 가장 환경 이런 거를 봐야지. 너는 집 스타일 보고 몸매 보고 얼굴 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그 다 그렇게 잘생긴 애를 데리고 살아봐야 인물값밖에 더해. 살면서 그 바람필까 봐 그거 어, 걱정돼갖고 그거 어떻게 사냐. 물론 바람피다 걸리면 죽방을 날리면 되겠지. 죽여버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조언을 하자면 얼굴에 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 코끝이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괜찮은데 너는 끌려다녀. 관상에서 얼굴에 이게 사이즈를 딱 보면 비율은 참 이쁘고 좋은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한테 끌려다닐 수 있는 관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좋은 떡은 남을 주고 그 하자 있는 개떡만 옆에다 잔뜩 갖다 놓으니까 이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돈복도 있어서 입술 식복도 도톰하니 턱 라인도 좋고 눈매도 이게 선하니 눈망울이 맑고 괜찮아. 눈 밑에 애교살도 적당하고 이마도 평평하니 이렇게 튀어나오고 적당하게 넓고 이 이마가 넓을수록 돈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위는 다 좋은데 너의 단점은 고집이나 똘끼나 우군이 있는데 남자한테 끌려다녀. 네네 맞아요. 인물값에 그 인물에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사람 얼굴 보고 선택하지 마. 관상을 보고 선택을 하고. 왜 이 말을 포인트를 잡냐면 아, 아, 네. 내년에 너가 남자들한테 치여 죽거 생겼어. 아 진짜요? ABCD, EFG 할 것 없이 다 뭐 카톡 전화번호 주사 뭐 만나자 밥 먹자 막 이러는데 너의 단점은 보석을 가리는 눈이 없어.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남자 보기 없냐. 네. 그거는 모든 10명의 남자가 다 뭐 같은 남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네. 같은 남자만 골랐어. 참 그러기도 힘들다 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는 관상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뭐 영화배우 뺨치게 꽃미나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성이 되고 어? 돈은 살면서 둘이 벌면 돼. 그러니까 겉모습에 치우치는 단점의 대가야, 너가.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필요 없다, 관상. 이렇게 보고 내가 정 판단이 안 쓰면 남자애들 이렇게 썸 타거나 연락 오는 애들 생년월일 적어갖고 와서 점을 봐. 어느 애가 나하고 궁합이 맞고 어느 애가 착한가, 인성이 되나 이런 걸 봐야지. 정말 인생의 단점은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없고 어떡해요. 그러고 골라서 전부 그럴 때 무당을 써먹어야지. 달리 무당을 쓰냐 이 바보야. 관건은 이제 결혼 틀림없이 합니다. 혼자 살지 않아요. 근데 좀 늦게 가는 걸 추구하니까 내년에 밀물 썰물 들어올 때 골라 잡아라. 보석을 잘 챙기면 팔자가 바뀌겠다. 정리할게. 직장은 물 흐르듯이 이직이나 이사 좋고 두 번째 단계별 욱하면 안 되고 계획했던 것처럼 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배우면 되고 그리고 사무직은 오래 못해요.
서비스 영어 마케팅 이런 쪽에 맞으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라이센스나 기타 등등을 준비를 하면서 단계별로 해서 평생의 내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 괜찮겠다. 이해갔지? 그리고 남자는 뭐 보라고? 이봐요. 아니, 관상. 관상, 인성, 집안. 이해했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빠샤를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빠샤. 하나, 둘, 셋. 빠샤! 좋아, 좋아.